지금부터 말로만 많이 얘기한 XSFM 미디어 센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내부만 궁금하시면 전반부를 부디 스킵하십시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소개거든요. 예를 들면 이 도어락은 퍼펙트25 사장님한테 협찬 받았습니다. 본인이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비밀번호 생략하고요. 원래 예전에 가구가 적을 때는 명함들이 여유있게 붙어있었는데 가구도 늘고 짐도 늘어가지고 명함이 빽빽히 붙어있습니다. 가운데에는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팩스 오면 걸어놓는 곳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편지 같은 것도 가끔 걸어놓습니다. 노동자 휴가 지원하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아직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네요. 오디오북 소라소리를 만들 때는 책장에 책이 막 그득했는데 그거는 지난 1월에 소라소리 공개방송하면서 청취자분들하고 책거리를 다 해서 이제는 저희 곁을 떠났고요. 조성주 소장의 재미없는 책 같은 것들만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는 유면상 PD인데요. 사무실에 유면상 PD를 두면 아주 좋습니다. 만사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주 조용해지고요.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실내에 많은 약을 비치하게 됩니다. 미디어 센터가 비좁아서 물건 둘 자리가 좀 없는데요. 간혹 챙겨두는 것도 있습니다. 청취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광 작가님이 보내준 90년대 뉴욕 닉스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 집에 둬야 되는데. 2014년에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회계를 도와주셨던 김 회계사께서 선물해주셨던 산세비에리아 스투키가 아직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유일한 식물이 될 것 같습니다. 둘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우리의 마스코트. 이걸 배송하신 사장님이 고깃집에서나 쓰는 건데 사무실에는 처음 배송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0년쯤 전에 모 게임 사운드 트랙의 작업에 잠깐 참여했었는데요. 크다란 게임 회사 구경을 해본 거예요. 그때 크런치 모드에 대비해서 이런 큰 냉장고 두 개에 땡땡부를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너무 있어 보였어요. 야근은 싫은데 저거 하나는 꼭 갖고 싶다. 근데 우연치 않게 창업을 하게 돼서 갖다 놨습니다. 아르케 더치 커피가 있고요. 오늘은 과테말 말라를 한잔 하면서 녹화를 해야 되겠네요. 민정수석과 제 기분에 따라서 아무 음료나 채워 넣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비었죠? 평상시엔 꽉 차 있어요. 손님들은 이게 무료라고 놀라시고요. 그러면 막 가져가지 않냐고 되물으세요.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지 훔쳐오시는 분 계신가요? 강이 보이는 뷰 옆에는 알파카가 있습니다. 3년 전쯤에 공개방송에서 어떤 미대생에게 수여받은 작품이에요. 침을 뱉고 있는데요. 이거 알파카였나요? 라마였나요? 또 까먹었네요. 해가 너무 잘 들어옵니다. 햇살 가득한 민정수석의 자리에 영상 작업용 아이맥하고 팟캐스트 편집용 노트북이 있어요. 아이맥은 언제적 아이맥인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건 광고인데요. 저희의 모든 노트북은 레노버. 사장 자리인데요. 방송 작가 일을 하는 사장에게 모니터 세로 모드는 정말 정말 유용합니다. 기사를 읽을 때도 원고를 쓸 때도 도움이 꽤 되고요. 와이드 비전 모니터를 세로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스튜디오를 좀 보실까요? 스튜디오를 좀 아시는 분들은 문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큰 돈을 들인 부스는 아닙니다. 음악 녹음용이면 모를까? 방송 녹음용은 기기하고 스튜디오 수준이 10점 만점에 8에서 9점이 되는 데까지 드는 돈은 초고가가 아니에요. 9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들겠지만요. 저희는 딱 그 직전까지만 돈을 썼습니다. 외관이 다 공사가 돼 있다 보니까 내장재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주 두터운 건 아닙니다. 문 열자마자 보이는 또 다른 장비는 탁자인데요. 최대 8명이 둘러앉아서 폰이나 노트북을 꺼내놓고 녹음하려면 좀 커야 했기 때문에 따로 제작했습니다. 상판이 커서 자재를 전부 다 들고 들어와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벽체를 제작했어요. 이게 한 비용 했는데 너무 여러 채널을 쓰시는 게 아니라면 기성품을 사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술자가 한번 일을 하시면 어차피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MDF 대신 원목을 써도 크게 비싸지지는 않거든요. 다음은 책상 멀티탭. 이거 써보면 필수 품입니다. 매립 멀티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회의실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상판 작업용 전기톱이 있으시면요. 저희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초보도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샀던 물건이라서 조금 구식이고요. 보시다시피 심지어 유선랜용 포트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요즘 물건은 더 예쁩니다. 다만 요즘 물건은요. 단가를 맞추느라 좀 헐겁거나 전류가 약한 USB 포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싸구려. 그러니까 리뷰 보시면서 주의하면서 사십시오. 팟캐스트 녹음에 특히나 좋은데요. 종종 자료를 보면서 오래 떠들기 때문에 전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패널들이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녹음 퀄리티를 상당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이크인데요. 마이크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이크의 극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다 빼고요. 마이크를 살 때 구매 페이지를 보시면 극성 패턴표가 나옵니다. 폴라 패턴이라고 써 있어요. 원형으로
3D형으로 돼서 주변의 전면을 기준으로 한 각도 표시 같은 게 돼 있고 데시벨에 따른 거리가 지름으로 나타나는 표입니다. 이게 넓으면 무지향성, 보통은 전면 쪽에 찌그러진 원형으로 퍼져 있으면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무지향성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캡처합니다. 밀크 마이킹이라고도 하는데요. 드럼이나 오케스트라를 녹음할 때 보조나 메인으로 씁니다. 지향성은 카디오이드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밴드 녹음할 때는 함께 녹음을 해도 소리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경우를 위해서 발전된 방식이고요. 가까운 소리를 잡고 먼 소리는 거부합니다. 다만 아주 가까워지면 저음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음을 따로 제거하는 기능을 갖추어 놓기도 합니다. 마이크에. 생각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팟캐스트는 지향성 마이크가 어울린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벽도 두텁게 쌓은 게 아닌데다가 하나의 마이크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담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마이크를 한두 번 교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요 몇 년간 정착한 제품은 로데사의 NT1A예요. 사운드는 따뜻한 편이고 지향성이 상당하고요. 자체 잡음이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 중에 가장 낮아서 손이 덜 갑니다. 고무줄이 팽팽한 이 물건을 쇼크 마운트, 샥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잡아주지요. 앞에 있는 팟 필터는 보컬 녹음할 때 팟차름을 걸러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요. 실제 마이크 가격은 저렴한 편이에요. NT1 킷이라고 하는 같은 회사의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둘이 다른 점이 얘는 호주산, 걔는 중국산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면 킷을 사셔도 돼요. 불량률 정도 외에 저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팟캐스트 128kbps MP3 파일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이 자체 전원이 필요한 지향성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를 쓰는 건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양말만 신고 바깥을 걸어다니면서 양말이 왜 이러냐고 양말 탓을 하는 수준입니다. 오디오 관련 외부 장치가 많으면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는 당신이 재벌이 아닌 이상 초고급은 필요 없습니다. 얘는 롤랜드의 인터페이스들 가운데 플래그십인데요. 100만원 초중반대라서 크게 부담은 없는 스튜디오 캡처라는 물건입니다. 항상 4명 이하의 인원만 녹음을 하는 정도시라면 이 라인업의 하위 기종인 쿼드 캡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내 채널만 받아요. 싼데 되게 좋습니다. 이 스튜디오 캡처의 최고의 장점은 이 가격에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는데 그게 12개가 있어서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2채널짜리 방송을 한번 잡아볼 일이 있다면 풀로 써볼 수도 있겠죠. 아직 써본 적은 없어요. 자체 증폭도 가능하고요. 하드웨어 패널도 직관적인데 소프트웨어 패널로도 웬만한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크기도 작은 편이라서 만약의 경우 외부 행사의 인터페이스를 따로 들고 나가야 할 때도 감안해서 작은 크기를 구매했는데요. 그 만약은 지난 5년간 온 적은 없습니다. 늘 여기 있었어요. 바로 요 아래의 헤드폰 앰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가격이 부담이라서 인터페이스에 헤드폰 앰프가 붙어있으면 좋습니다. 스튜디오 캡처에는 헤드폰 아웃도 두 개나 있어요. 벌써 나온 지 좀 된 옛날 물건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데스크탑 하드웨어들도 USB 2.0을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정성과 호환성이 다 괜찮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군의 탱크 같은 장비에는 도스나 옛날 윈도우즈를 쓰는 것처럼요. 아주 오래전 OS에 최적화된 기계들을 쓰는 것도 음향 장비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음악을 해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팟캐스트만 고민한다면 아주 적당합니다. 밑에 박혀있는 얘는 헤드폰 앰프라는 물건입니다. 헤드폰 앰프라는 게 원래는 헤드폰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이엔드 선호용 매니아나 음악 전문가들을 만족시키는 물건인데 팟캐스트에서 헤드폰 앰프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여러 사람이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PC의 하드웨어만으로는 여러 명이 헤드폰 쓰고 같은 소리 듣는 게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요. 블루투스 기술도 아직 이쪽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지요. 엄청 좋은 음질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리를 듣기만 해도 될 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선택이 베링거사의 물건인데요. 베링거 브랜드 라인업은 대부분 저가의 로우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버린 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걱정하기에는 8채널 헤드폰 앰프치고는 너무 쌉니다. 비슷한 물건들 중에 타스캠이나 맥키의 물건들이 훨씬 좋은데요. 두세 배의 가격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말씀드릴 때 했던 얘긴데요. 이런 장비의 가격은 보통 채널 수 때문에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듣고 여러 사람이 말할수록 비싸진다는 거죠. 4채널 이하만 쓰신다면 더 저렴한 선택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 가구, 음악하던 꼰대들의 선택 중에 하나, 렉인데요. 소비시장에서 요즘 렉이라고 부르면 조립식 다용도 선반, 아니면 체육관에 중량 걸어놓는 것, 아니면 큰 사무실에 서버 꽂아두는 렉, 아니면 이런 음악 장비들을 꽂아서 정리하는 렉입니다. 음악 작업용 기기들은 렉에 맞춰서 물건을 만드는데요. 이 헤드폰 앰프는 풀사이즈 1단, 인터페이스는 합사이즈 2단입니다. 3단밖에 장비를 안 쓸 거면 그냥 책상에 올려놔도 되는데요. 저는 렉이 꼭 갖고 싶었습니다요. 그래서 쓸데없는 수납장을 아래에 사서 끼웠습니다. 헤드폰들이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
마이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지향성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외부 소음에 좀 강한 편이긴 한데요. 컴퓨터의 펜 소리는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 가급적 노트북 대신에 펜이 없는 태블릿을 쓰거나 노트북을 쓸 때는 초저전력 모드로 작업을 하는데 그건 선택할 수 있지만 녹음을 직접 해야 하는 데스크탑은 열일하잖아요. 이걸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 컴퓨터는 펜이 없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안을 보면 우선은 소인국의 드럼 세탁기 같은 게 보이지요. 12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었던 노팬이라는 업체의 흑진주 무소음 쿨러인데요. LGA115X FM AM 칩셋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구하실 수 있다면 아직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이 초거대 방열판으로 쿨링 끄시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 쓰거나 너무 복잡한 작업,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팬은 CPU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에는 역시 같은 업체에서 만든 팬리스 파워가 있는데 조금 숨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긴 어렵네요. 이건 지금도 팝니다. 생긴 건 3만원짜리 같이 생겼는데 비쌉니다. 근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파워 쇼티지를 낸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하드웨어는 전부 다 작은데 CPU 쿨러만 배추만 할 때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구하느라 계산을 해서 제가 산 물건은 커세어라는 게이밍 브랜드의 그래파이트 380T인데요. 이게 아직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물건을 구하고 싶으신 ITX 보드용 미니 케이스에서 키가 좀 큰 물건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CPU는 작업 파중이 작을 때 쓰는 i3이고요. ITX 메인보드입니다. 당연히 작은 메인보드 위에 좀 큰 케이스를 사시면 대충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펜을 완벽하게 안 쓰는 거는 제가 마음에 좀 걸려서요. PC가 더워할까봐 예를 들면 정말 오래 녹음할 때, 선거 데이터 센터를 할 때 걱정이 돼서 가끔 메인펜을 켜줍니다. 메인펜 하나는 달아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컴퓨터는 펜이 반개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펙을 드리면서 이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컴스테이션의 이경식 사장님이 망할 변태라면서 저를 배간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잊지 않고 있어요. 바로 뒤에 이렇게 조용히 만들어 놓고 에어컨이라니 무슨 바보냐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덥지 않도록요. 얼음을 넣는 무슨 쿨러 같은 거, 아니면 작업장용 얼음조끼 같은 거 다 써봤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닫힌 방에서 여러 사람이 떠들고 크게 웃고 하면요, 사우나에서 운동한 것 같거든요. 결국 봄부터 가을까지는 에어컨 설치 전문가들한테 여쭤봐서 평가상 가장 조용하다는 모델로 가장 약하게 방향은 위쪽으로 틀고 있습니다. 문학인이 더위를 너무 잘 타서요. 파케 문학관 녹음할 땐 필수입니다. 사계절. 스튜디오 내부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녹음을 시작하고 끝낼 때만 키보드를 씁니다. 필코의 마제스터치 2 컨버터블인데요. 바깥에서도 한번 보셨어요.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걸 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이 없는데 너무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든 본사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켜고 썼는데 처음 번들로 들어있던 배터리를 3년 동안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 경험상 엄청나게 긴 시간을 저전력으로 버팁니다. 대본이랑 음료수 때문에 지저분해서요. 가급적 입력기기는 무선이 좋을 텐데요. 옆에 있는 건 매드캣츠의 블루투스 마우스 MOUS9인데요. 이건 정들어서 그냥 쓰는 거고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밤섬이군요. 대충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딱 이 뷰로요.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한 게 4년쯤 됐습니다. 이 정도로 XSFM 미디어 센터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찍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다음 주면 지금의 이 미디어 센터랑은 안녕이거든요. 한 달 동안 새 미디어 센터를 위한 공사를 합니다. 저희는 다른 유료 스튜디오를 한 달 동안 좀 떠돌게 될 거고요. 제가 원래 이사 가기 전날에는 걸어다니면서 집이랑 동네하고 데이트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별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훑어보고 그참에 소개도 좀 해드렸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그알씨리랑 요파씨의 음질이 좀 달라도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는 봄이 다가기 전에 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